드와이트 아이젠하워. 1890년 10월 14일에서 1969년 3월 28일. 미국의 정치가 제34대 대통령. 1890년 10월 14일 텍사스주 데니슨에서 출생했으며 1892년 캔자스주 에빌린에 정착하였다. 1915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차훈련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종전 후 1924년까지 파나마 운하 지역에서 근무했으며 육군참모학교에서는 장교중 수석을 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어 워싱턴에 있는 육군전쟁대학을 거쳤다. 1932년 육군참모총장 더글러스 맥아더의 참모가 되었으며 1935에서 1939년 필리핀 군사 고문을 지낸 맥아더 휘하에서 현지 주둔군 양성을 맡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북아프리카 지역 연합군 사령관, 1943년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되었으며 1944년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1945년 5월 마침내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다.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육군참모총장, 1948년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을 거쳐 1950년 새로 창설된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지냈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에들라이 스티븐슨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인 1952년 12월 한국전선을 방문하였으며 다음 해 7월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에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했다. 1960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취임 후 국방정책으로 적으로부터 본격적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폭격기를 사용 즉각 반격한다는 유럽전략 혹은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했으며 대소련 관계에서는 소련의 확대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롤백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무력 침공 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하여 경제 및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도록 하는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의회가 승인했다. 그 밖에 한국 전쟁과 인도차이나 전쟁의 휴전, 수에즈 운하 문제 수습 등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엔 총회에서 국제 원자력 관리 기구를 제창하였으며 스탈린 사망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새 질서 모색을 위한 제네바 4대국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후르시초프의 방미로 조성된 소련과의 화해 분위기는 소련에 의한 미국의 정찰기 유의기의 격추로 새로운 긴장 관계가 조성되기도 했다. 1961년 퇴임 후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은퇴 생활을 했으며 1969년 3월 28일 워싱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저서에 유럽 십자군이 있다.